여기서의 기초자산은 비즈보드에서 나오는 경영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커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무형자산을 가진 회사에 대한 이효석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선 무형자산의 밸류에이션을 위한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회계적으로는 자본화하거나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을 갈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내 결혼식에 올까? 였습니다. 만약 올 친구라면 축의금을 낸 만큼 저에게 돌아올 테니 비용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 올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 비용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자본화를 할지 비용 처리할지를 두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향후에 투자 자금이 매출이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의 여부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케미칼이 미국 ECC 공장에 투자를 진행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투자 금액은 대부분 자본화됩니다. 이유는 향후에 완공될 ECC 공장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며 완공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이버페이 혹은 카카오페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투자는 대부분 비용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만들기 위한 투자라서 무형자산이 완성된 이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공장 또는 플랫폼이 완성된 이후에 회계 처리를 확인해 봅시다. 롯데케미칼의 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자본화해놨던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마케팅 비용은 이미 비용 처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플랫폼이 완성되면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감가상각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무형자산을 가진 회사들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투자했던 마케팅 비용이나 R&D 투자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은 원가 부담 없이 바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카카오는 비즈보드라는 광고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벌지 못할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때 리얼 옵션이 카카오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초자산은 비즈보드에서 나오는 경영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커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초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주가가 다시 하향 안정되는 경우는 더 이상 비즈보드로 돈을 벌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지 않고 매출이 예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는 가치주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은 왜 자본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입니다. 그 이유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인데요. 무형자산을 쉽게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을 무형자산을 쌓기 위한 투자라고 하면서 자본화할 수 있게 해주면 고객과 술을 마신 것도 투자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회계는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은 밸류에이션도 어렵고 회계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역설적으로 무형자산에 투자해본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아는 회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이기 쉽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회사가 좋은 이유는 무형자산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효석 저자님의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